저 레데코 한번 불러야겠다. 혼자 웃어, 혼자. 노래할 걸. 할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뭐야. 네, B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전 오늘 처음 출연한 민용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네, 민용준 기자님 저희가 드디어 모셨습니다. 드디어가 맞나요? 네, 제가 오래전부터 사실은 네. 민 기자님하고 이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코너명을 저희가 5분 전에 정했잖아요. 아, 그게 정말 확정이 맞나요? 밀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네. 보시는 분들 반응 안 좋으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아, 일단은 코너명 말씀드리자면 그 영화, 그 책, 그 노래. 그 책, 그 영화, 그 노래였나요? 이게 좀 순서로 관련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떤 특정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품고 있는 영화 그리고 책, 그리고 노래를 종횡무진 누벼가면서 그 세 개를 한꺼번에 소개해드리면서 네. 그 주제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알찬 시간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에 다 녹여낸 네. 약간 이제 이동진 작가님의 어떤 네. 야심이 녹아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저만 잘하면 되는데 네. 아 그런가요? 제가 처음 올 때는 네. 오늘 이걸 찍으러 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왔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관광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쭉 불러보다가 네. 까먹은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왜 왔지? 내가 약간 주인장 분과 인터뷰를 하는 느낌이다. 아. 오늘 여기 느낌이 어땠나? 이걸 하게 한자는 건가? 네. 잠깐 헷갈려버린다. 제 생각엔 네. 적응하시는 게 5분만 지나면 뭐 날아다니실 것 같고요. 워낙 또 능력이나 네. 네.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외모로 사실은 캐스팅을 했는데요. 네. 네. 이호변 매니저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은 다 외모 때문에 캐스팅한 케이스잖아요. 여기 악플 많이 안 나요. 혼자 웃어, 혼자. 이용현 지금 매니저님 저기 계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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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약간 묻으시려고 네. 그런 발언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이야기 해봐야겠죠? 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이걸로 골랐어요. 네. 네. 그 책, 그 영화, 그리고 그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 책, 바로 윌람 쿤테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화는 500일의 흑목, 노래는 허레노츠를 갖고 왔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책에 관해서 먼저 오늘 주제 자체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사랑은 운명일까 우연일까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네. 뜨거울 때는 사랑이 운명 같은데 좀 지나고 나면 결국 네. 걔는 우연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두 가지를 저울질 하자면 좀 우연이 어쩔 수 없이 헌행되는 게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결국에는 우연히 겹치고 하이다 보면은 그게 결국 운명처럼 믿어지는 게 아닐까. 누가 운명이라고 얘기할 때 첫눈에 반했다라는 걸 운명의 징표처럼 말을 하잖아요. 네. 언제 봤다고 첫눈에 반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첫 생각에 반했다. 첫 소통에 반했다. 첫 대화에 반했다.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상대방 외모에 반했다는 뜻이에요. 아. 시각적인 정보에 반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사실은 첫눈에 빠진다라는 어떤 그것을 운명론처럼 말을 하는 게. 그렇다면 첫눈에 빠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외모지간. 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4명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의사인 주인공 토마스가 있죠. 토마스가 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주인공은 테레자인데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운명적인 사랑을 믿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두 명이 더 있는데 네. 화가인 사비나라는 여성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교수인 프란츠라는 남성이 있죠. 아, 맞습니다. 네. 테레자하고 프란츠는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정반대로 이 사비나하고 토마시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사랑이라는 건 우연일 뿐이야 라고 믿는 네.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네 명이 각각 두 명의 커플을 이루면서 사랑은 과연 우연인 건지 운명인 건지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한편의 거대한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 책이 굉장히 특이한 게 그 시나리오 혹은 그 스토리텔링으로만 가는 소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픽션 어떤 네. 그 이야기의 세계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코멘트하는 그 소설가 자신이 막 직접 화자로 끼어들기도 하고 맞아요. 네. 알랭드 보통 같은 경우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승우 씨 같은 사람이 썼던 사랑의 생애 같은 소설 네. 이런 소설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재밌는 사랑 얘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 재밌는 사랑 얘기를 통해서 사랑이란 게 과연 뭐야? 라는 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탐색하는 그런 소설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일단 두 사람이 만날 때에 관한 묘사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만나서 연인이 되기 위해서 첫 만남에서는 우연히 여섯 가지가 작용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레스토랑이 근무지 회사잖아요. 서빙하러 갔잖아요. 그렇죠. 손님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손님이 토마시가 처음 온 거죠. 그렇죠. 네. 손님이 이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계산을 마지막에 물어보게 되니까 6호실에 달아주세요. 호텔 투숙객이니까. 근데 자기가 6호실에 묵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번지수 이름이 6번지예요. 테레사가. 두 사람이 통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테레사는 계급적으로 상대적으로 하층 계급에 속해 있고, 그렇죠. 토마시는 위에 속해 있는데, 그렇죠. 네. 이 계급적으로 테레사는 이 상층 계급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가장 큰 이미지가 베토벤이에요. 손님 뭐 드시겠어요? 했는데 꼬냑 한 잔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돌아서서 주문을 받아서 꼬냑을 주방에 얘기하려고 가려는 순간 스피커에서 베토벤이 나와요. 그렇죠. 그 순간, 네. 아니, 이것은 또 운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근데 토마시도 손님으로 있다가 이 서빙을 하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마지막에 카드를 줍니다. 명함을 주면서 뭐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혹시 네. 올 일이 있으면 들어라고 하는데, 이 테레자는 운명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가는 거죠. 그렇죠. 운명적으로 네.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만나면서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가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이제 선택하시면서 네네. 또 500일의 한마라는 영화를 선택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말한 맥락이 네. 거의 500일의 한마라 엔딩과 바로 그래요. 너무 찰떡이잖아요. 사실은. 바로 그렇습니다. 네. 네. 거의 썸머의 말과 또 굉장히 유사한 구석이 또 있거든요. 말씀을 하시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또 500일의 썸머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두 가지 유형이 있게 되는데 주인공인 썸머가 있고 네. 톰이 있지 않습니까? 톰 있죠. 네. 톰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랑에 대한 운명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썸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랑? 그거 다 우연이지. 주인공 입장에서 본다면 톰은 그냥 내가 맨날 출근하는 회사를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새로 사장 비서가 왔는데 그게 썸머예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회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제 이어폰을 헤드폰을 끼고 그렇죠. 있죠. 네. 그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데 하필이면 그때 듣고 있었던 음악이 영국 밴드 스미스의 음악을 들어요. 그렇죠. 때마침 탔던 썸머가 스미스 듣고 있네요. 네. 딱 말했죠. 나도 좋아하는데 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스미스라는 영국 밴드를 좋아한다라는 걸로 말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만약 이때 이어폰을 쓰고 있다가 카니에 웨스트를 듣고 있었다. 상대방이 근데 힙합이라면 막 너무 싫어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스파크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에는 참혹한 존재의 가벼움의 베토벤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500일의 썸머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이 연결될 때 그 우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연과 운명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관계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엔 수많은 우연들이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 500일의 썸머 영화가 나왔을 때 제가 20자평, 20자가 조금 넘지만 한줄평을 그렇게 쓴 네. 적이 있어요. 네. 사랑이라는 것은 꼭 그 사람일 필요가 없는 우연을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만 하는 운명으로 바꾸는 것. 제가 그렇게 20자평을 쓴 적이 있는데요. 아, 전 그래서 약간 테넷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 약간 여기서 보면 험머가 네. just happen 이란 말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테넷의 유명한 대화 있잖아요. What happened happened. 네. 그러니까 일어난 것은 일어난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네. 결국 우연도 일어난 일이고 운명도 일어난 일인데 어쨌든 일어난 일이 일어난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 그 삶을 살아간 이야기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소설, 이 영화를 보시면 뒷부분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운명을 믿지 않았던 썸머가 그 사이에 내가 우리 남편을 만났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쵸. 좀 말했던 일화가 네. 바로 이런 거예요. 남편을 만났는데 어땠는 줄 알아? 레스토랑 가서 내가 책을 보고 있는데 그 남자가 와서 그 책이 무슨 책이냐고 묻더라. 그러면서 우리 사랑이 시작됐는데 이것은 운명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옛날 탐처럼 정반대로 탐은 썸머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운명인 줄 알았던 그녀가 그냥 우연이었거든요. 그럼 정반대가 되거든요. 심지어 카드회사에서 네. 메시지를 흐는 일을 하는데 네. 그 메시지의 로맨틱한 뭔가 운명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 로맨틱한 문장들이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사람이 약간 이 사랑이라는 어떤 화학작용을 거쳐서 약간 다른 어떤 성질로 변화하게 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처음에 로맨티시즘으로 막 타오르다가 어느 순간이 네. 되면 가만히 있어봐, 결혼하려고 그러면 아파트 뭐 대출 받아야 되고 뭐 네. 양가에 인사드려야 되고 이러면서 리얼리즘이 네.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스미스 음악은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처음은 네.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 500일에서 뭐 엔딩에서 오텀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유명하게.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오텀이라는 사람을 이제 입사시험에서 면접을 기다리다가 만나게 되는데 서로가 서로한테 굉장히 마음에 들어해요. 네. 근데 오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때 엔젤레스 플라자에서 만났었잖아요. 본 적 있잖아요. 라고 하니까 저는 기억 안 나는데요. 라고 하니까 당신이 흘려봐서 그렇죠.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흘려보지 않은 우연이 우리가 운명이라고 말하는 게 아,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네. 그리고 결국 또 험머에서 이제 오텀으로 가는 계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약간 운명 같기도 하고. 그 엔딩에 보면 네. 톰과 어텀이 그래서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분명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여름과의 만남은 너무 뜨겁지 않았나. 근데 결국 어텀이라는 계절감이 또 있기 때문에 약간 작가적으로 좀 의도적으로 약간 일차원적이긴 한데 관객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뒤에 또 윈터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 안 될 것 같아. 뒤에 겨울이 네. 있는데. 갑자기 레디코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막 차갑게 눈보라가 불면서. 마지막으로 노래까지 하나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포레노츠라는 네, 진짜 추억 속의 밴드인데. 아, 저는 사실 이거를 네. 오늘 OST로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아. 와, 이 또 밴드의 음반을 갖고 나오셔서 네네네. 역시 파이아키구나, 파이아키하구나 없는 게 없죠. 오늘 얘기할 것은 You Make My Dreams Come True인데 그쵸. 영화에 나오잖아요. 어쩌면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가장 많이 기억할 장면이죠. 네. 그래서 조해 고든 레빗이 네. 이제 갑자기 환상 속으로 들어가듯이 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모두가 다 항량하게 웃음을 짓고 갑자기 춤을 같이 춰주고 네. 어떻게 보면 이 감독이 네. 이런 뮤직비디오를 연출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약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때 나온 노래가 바로 You Make My Dreams 그렇습니다. Come True예요. 나는 원래 굉장히 여러 가지 흩어진 생각들 흩어진 그런 꿈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산만하게. 근데 당신은 그렇게 나의 흩어진 네. 상념과 꿈들을 하나로 모아주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어쨌건 당신만이 나의 꿈을 이루게 만든 바로 그 사람이에요. 라는 가사가 그때 흐르게 되거든요. 방금 약간 조해 고든 레빗인 줄 알았고요. 노래할 걸. 할 걸. 할 수 있는데. 네. 춤도 춰 주시면 있어요. 네. 근데 어쨌건 리듬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춤추기도 좋지만 가사로도 사실은 그렇죠. 이 영화 핵심하고 다 있어요. 그래서 호레노치의 You Make My Dreams까지 오늘 이렇게 세 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결국은 뭐 우연과 운명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랑의 역사가 쌓이잖아요. 결국은 우연의 시간의 요소가 들어가서 둘 사이의 역사를 만들어내면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그 합을 우리가 운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두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수많은 우연의 고리들이 우리에게만 가능했던 어떤 부분들이 생긴단 그렇죠. 말이야. 네. 두 사람이 만드는 역사 때문에. 그럼 그때 가면 그걸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을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500일의 흠모가 그러면서 라라랜드를 좀 연상시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별 이후에 그 고통을 겪고 난 사람이 어떻게 또 성장하는가를 보여준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들이 그런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을 환기시키는 영화인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다음 여행을 또 살고 있구나. 이 다음에 또 인생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네. 좋은 사랑 영화는 다 좋은 성장 영화가 되는 부분이 네.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미를 알기 전에는 질서가 아니라 혼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돈에서 질서를 찾아내고 우연에서 운명을 찾아내는 게 결국은 예술이기도 하고 아, 그렇죠. 종교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You Make My Dream은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이 영화를 대변하는 노래가 될 수밖에 없구나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막 군무를 추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추해지면 안 되니까 네. 서둘러서 악플은 안 받는 게 좋거든요. 네. 처음엔 또 점잖하게 끝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파이아키아에서 만나게 된 게 과연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네. 이게 제가 전화를 해서 비롯된 건데 그렇죠? 네. 전화했을 때 민용준 기자님을 떠올리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연결되거나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우연도 굉장히 많이 개입된 것도 같아요. 어쨌든 뭔가 통과 험머 같은 가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곧 또 뭐 이영애 씨가 또 오니까. 네. 네. 이영애 씨가 오타민인가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저희가 하는데 뭘 또 가져오셨어요? 스탠리 큐브릭의 거의 마지막 네, 작품이죠. 유작이죠. 톰 크루즈 얼굴 있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열면 네. 이렇게 니콜 키드만 얼굴이 나옵니다. 아. 네. 이런 굉장히 와. 네. 그러니까. 가운데를 뜯으면 그냥 정상적으로 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를 뜯어서 이 상처를 내야만 열리는 LP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LP가 사실 파이트 클럽의 그 OST거든요. 그 No Pains No Gains군요. 맞습니다. 네. 이런 걸 정말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아, 좀 뿌듯하다라는 네. 느낌이 드네요. 네. 오늘 밤에 품에 안고 자겠습니다. 인증샷 주시는 거죠. 네.